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 준비를 하면 할수록 깊은 고민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헤미야와 저의 현실의 차이는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의 주제를 바꾸고 다른 본문으로 다시 시작할까 이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느헤미야를 나누어야 되나요?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이때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4주 동안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허락하셨는지 함께 묻고 고민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 느헤미야가 등장했던 그때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락이나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하면 꼭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끔 명령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마지막의 사람입니다.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 돌아갔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돌아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귀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였는지 돌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지 못한 여러 이유들 중에 페르시아에서 100년을 살던 사람이면 이미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가족들도 있고 그 땅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특심이나 예루살렘에 가족들이 있다면 돌아갈 이유가 있었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돌아갈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때의 직업은 술 간원이었습니다. 아, 술을 맡았던 사람이구나. 아, 술을 관리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포로로 갔던 그 사람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 관원은 그 당시에 왕의 힘이 아주 강한 중앙 집권 체제였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려는 어려움도 있고 왕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위험 가운데 왕을 보살피기 위해서 술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좋지 않아 술을 물처럼 마시던 그때이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술 관원을 세워서 왕을 보살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기미 상군과 비슷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 직업상 지위가 더 높고
신망이 두터운 믿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늘 왕을 돕고 하루에 세 번 이상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엄청난 부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한 소식이 들립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 하나니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 때였습니다. 무려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1차 귀환 때 돌아간 수룹바벨도, 2차 귀환 때 돌아간 에스라도 성전은 다시 재건하였지만 성벽까지 재건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간 이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살기 편한 성공한 인생이 느헤미야 수산궁과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들린 한 소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국 수련회에도 오셨던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요셉 목사님은 양떼 커뮤니티에 커뮤니티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 양떼라는 것은 양아치떼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이 이요셉 목사님이 청소년국 수련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에 올라가서 저희 청소년국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냐면요, 너희들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이들이 멀뚱멀뚱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강사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가끔은 뒤에 있는 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꿈이 있는 아이들은 유튜버요, 건물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효샘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게 굉장히 위로와 도전이 되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꿈이구나, 그렇다면 꿈이 없는 사람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호셉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것은 이호셉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로 평범한 교회에 그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불량 청소년들이 계속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밤새 나쁜 행동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교회를 아이들이 못 오게 지켜라 라고 하여서 그 교회를 그렇게 지키셨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이들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은 오지 않으니까 좋아야 되는데 이 요셉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 걱정도 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셉 목사님이 나가서 이 아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찾으셨다고 해요. 가까운 놀이터에서 한 무더기에 그 불량 청소년들이 모아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왜 요즘에는 자주 교회 오지 않니? 라고 물었대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요즘 좀 바빴어요. 금방 또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호세 목사님이 그래 꼭 와. 오면 내가 밥 사줄게. 라고 이 아이들을 하루 이틀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조금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또 밥을 먹게 되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 그 불량 청소년들이 또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전사님 밥을 사주셨으니까 저희가 예배를 갈게요. 전사님 설교하는데 응원하러 갈게요.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또 연락하니까 또 한무대기가 오고 또 한무리가 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청소년들이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기존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 불량한 아이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많으니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호셉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시작한 게 양떼 커뮤니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은 불량 청소년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십니다. 이 이호셉 목사님의 마음이 아픈 곳은 바로 이 아이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평범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게 편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이호세 목사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량 청소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곳, 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만약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또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면 그 돕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안에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잘 살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한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땅에서 그저 힘들게 어렵게 산다는 그 소식,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 소식으로 느헤미야는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마음 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인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제 마음이 가는 곳인 중국에 2년 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동에 있는 병원에 이제 갔는데요. 단동에 가면 압록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단동이 있고 왼쪽에는 신유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 땅에서 비전트립 팀이 옵니다. 북한을 사모하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들과 어른들이 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그 팀이 한 팀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온 2세대 팀이었습니다. 그 2세대 팀과도 이제 비전트립이 와서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오른쪽에는 중국의 단동, 왼쪽에는 북한 신의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참 특별했던 것이 그 같이 왔던 그 팀장 청년이 다리가 좀 불편한 청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동하려면 차도 오래 타고 또 팀장으로 섬기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다리가 불편한 이 청년이 팀장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팀원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다리가 제일 불편한 형제님이 이렇게 팀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팀원들이 했던 얘기가 가장 마음이 있는 사람이 팀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여서, 또 본인이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그것이 맞다고 하여서 팀장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하면서 갑자기 왜 다리가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왼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저에게 했던 얘기가
갑자기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고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다리를 쓰게 하실 줄 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 팀을 데리고 마지막 날 또 압록강으로 나아가 배를 탔습니다. 여전히 중국, 오른쪽에는 중국 단동이, 왼쪽에는 신의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가까이, 북한 가까이에 가면 우리가 북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듯 북한 사람도 우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그렇게 동요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이 팀과 같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신의주를 위하여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리가 불편한 팀장인 청년이 배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가까이에 갔어요.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이 청년이 주저앉아 있는 그 바닥에 저도 이렇게 앉아서 이 형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그 기도를 그만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불편한 다리로 평생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며 대성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형제의 그 울음 섞인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는 곳이 그곳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고 눈물이 나는 곳이 내 사명지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살면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금식하며 그 땅을 갈 방안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2장에 가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 빛이 좋지 않아 왕이 묻고 왕이 명령하여 그 땅으로 가 성벽 재건이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힘써 중보하고 그 땅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학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제 아픈 손가락이고 다음 세대가 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3년째 접어들면서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예배가 무너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방 전화를 하고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참 태어나서 한 번도 예배를 오지 못한 유치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예배 드리자 그러면 PC 앞으로 간다던가 핸드폰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 예배가 과연 잘 드려질 수 있을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줌 분반 공부를 하면서 분반 모임을 하면서 참 어려움이 컸습니다. 청소년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줌을 켜놓고 아이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반에 7~8명의 아이들을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줌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아이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날 1명, 2명이 들어와요.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혼자만 화면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검은 화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국 우리 아이들 처음 분반을 시작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교재부터 찢으며 시작합니다. 뭐 유치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엄마의 품에 그렇게 있으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게 그래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울다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심방을 해보면 선생님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2년이 넘고 3년이 가까이 가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라고 권면하며 그 일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선생님으로 인해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전도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힘들어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 여기 본당에 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며 말씀대로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2년 8개월 만에 현장 예배가 4월에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왔어요. 비전센터도 아이들로 시끌시끌하고 여기 지하 3층도 유치국 아이들로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율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 제가 뒤에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워져서 많이들 그만두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몇 명 남지 않은 선생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을 보며 웃으며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부장님 너무 힘드시죠? 라고 여쭤보았더니 부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애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부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들 기억하시겠구나. 이 모습을 귀히 보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리를 지킨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아닌가,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히가랴야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루월 내가 도성 수성의 수산에 있을 때에. 이 시작은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히가랴야 아들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되었느냐, 이 표현은 대부분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이 역사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표현이 역사서인 느헤미야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가랴라는 뜻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미를 풀어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신조어로 롱코비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그 여파 속에 어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위로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통의 자리, 도망 나왔던 그 자리인 애굽으로 가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한 눈물로 그곳에가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공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그 틈에 다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자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다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고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둠 가운데 위로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샬롬이 이 시간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 속
속에 위로자 되시는 주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의 샬롬이, 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이 아침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아픈 곳, 하나님께서 가라앉는 그곳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더 깊은 갈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 마음이 아프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곳에 하나님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였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하나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의 편한 자리, 우리의 쉴자리를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아픈 곳,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그곳에 주의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가라하신 곳,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저앉아 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느헤미야의 그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